시선을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오른쪽 살짝공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작년에 이어서 또 뵙습니다. 자,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 골든디스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성시경씨, 강소라씨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 33회 골든디스크 문방구 시상 MC를 맡은 성시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강소라입니다. 두 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호흡을 같이 맞추고 계시죠? 이 골든디스크에서? 그래요. 제가 지금 3년째 있거든요. 네, 네. 3년 연속으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실 수 있다는 것도 흔치 않은 건데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서로가 서로를 파트너로 또 한 번 만난 소감. 먼저 강소라 씨 어떠세요? 아무래도 제가 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서 되게 같이 진행하면 편하고요. 네. 네. 덕분에 이제 같이 공동 MC 하시는 분이 성시경 씨라서 3년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새 덕담을 지금 성시경 씨 들으셨어요. 강소라 씨에게. 네. 되게 괜찮아요. 실제로 네. 사람이 네. 괜찮아요. 이 네 글자에 정말 많은 네. 의미가 담겨있네요. 막 이렇게 이쁜 척 하지 않고 이쁘니까 실제로 이쁘니까 네. 그리고 음악 뭔가 좀 대충 하지 않고 네. 되게 파트너로서 너무 좋은 파트너고 항상 이렇게 예쁘고 좋습니다. 네. 뭔가 이렇게 성시경 씨의 매력이 이렇게 무시하듯 시크하게 칭찬해 주시는 게 바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닌가요? 네, 어떻게 하면 오바마 칭찬이죠. 아우, 감사할 수 있죠. 네, 하지만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몇 마디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단어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호흡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자, 오늘 이제 세 번째 두 분이 함께 사회를 보시는 골든디스크인 만큼 오늘 호흡을 또 어떤 호흡을 보여주실지 혹시 리허설 때 좀 맞춰보셨나요? 어떠셨나요? 네, 리허설 함께 했고요. 런스 이제 아티스트들이 고생하죠. 저희는 소개만 하면 되는데 다들 땀벌벌 흘리면서 리허설하는 모습 잘 봤고 뭐 저희는 그냥 같이 구경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의 MC를 뭘 대단하게 기대하신다기보다는 무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무대의 진행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소라 씨도 네. 이렇게 두 분이 쿵짝이 잘 맞으십니다. 모든 얘기를 하시고 다 동일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 33회 골든디스크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특히 또 리허설 함께 보셨으니까 네.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지 팁 하나, 관전 팁 하나 오늘 작년 가는 날에 고척돔에서 이제 하잖아요. 네. 무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동선도 훨씬 커져서 좀 더 다채롭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참 후배들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아닙니까? 근데 진짜 이 살짝 제가 틈새 질문을 드리면 언제 성시경 씨를 아티스트로 이 무대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? 올해 또 열심히 저는 계속 사실 여러분 티가 안 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어쨌건 오늘의 요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참 대단하구나.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수록 항상 이게 참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일이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. 다들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또 활동하고 준비하는 분들 덕분이니까 오늘은 그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우리 팬분들과 또 그 스타들의 축제라고 생각하고요.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서포터지만 동시에 또 이 시상식 전체를 또 아우르는 MC 역할을 맡은 두 분이신 만큼 또 멋진 호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대 안으로 오시겠습니다. 네, 조심스럽게 나오세요.